이걸 내키는 대로 읽어봐. 사랑해, 사랑해. Some legends are told, some turn to dust or to gold, but you will remember me. Remember me. 사랑 해보고 싶다.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네.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좋은 일? 아, 예, 좋은 일이죠. 학자가 학문을 연구하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No, no. 그냥 모른 척 해주십시오. 그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 해보고 싶다. 모태솔로들은 초급반. 사랑해. 보고 싶다. 는 상급반으로 나와서 훈련을 시작하겠다. 난 억울해. 띄어쓰기 어려워. 잘못 읽었어. 그래, 뭐 억울할 수도 있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겠다. 다 갖다 버려. What? 다 어디 가요? 고기 주세요. 아, 고기. 고기들을 다 버리고 왜 이런 풀떼기만. 이게 연애 금지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 안타까운 중생 같으니 가장 큰 연관관계가 있지. 스님들이 왜 육식을 안 하신지 몰라? 첫째도 금욕, 둘째, 셋째도 금욕이다. 도파민을 샘솟게 한 네 머릿속에 삼겹살 두근, 치킨, 보쌈, 적발, 한우, 모조리다 쓰레기통으로 지켜간다. 쉬쉬. 그럼 다들 먹을 만큼만 담아 먹고 30분에 여기 집합하기로. 과식도 금물이다. 같이 앉으세요. 합숙 기간의 모든 훈련을 같이 받기 때문에 식사 시간은 혼자가 원칙이다. 혼자만의 시간으로 릴렉스 하며 생각을 정리한다. 나 밥 혼자 먹은 적 없는데. 연금 출세 회원이라면 혼자 식사하는 것부터 즐겨야지.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s?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re 70. Baby, my heart could still fall as hard at 23. And I'm thinking about how people fall in love in mysterious ways. Maybe just the touch of a hand.
교수님이 약속을 까먹을 리가 없는데. 오케이. 타임 오버. 모두 제출한다. 실시. 이번 퀴즈 중에 제일 쓸만한 놈이 여기 있었네. 오영지? 네. 생긴 건 아닌데. 여길 봐라. 이게 오영지가 짠 스펙 관리 스케줄표인데 연애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비교하루 일과다. 최근 본 중 가장 퍼펙트하다. 보면 연애 하는 자의 스케줄표는 오전 11시에 애인 만나 헤어지는 밤 12시까지 모든 걸 함께 하며 끝난다. 연애 안 하는 자의 스케줄표는 데이트하기 전 꾸민 시간 대신 영어 공부, 커피숍에서 시시껄렁한 대화하는 시간 대신 학과 복습 및 예스, 영화에서 표 끊고 팝콘 콜라 사고 기다리다가 영화 보고 나온 시간 대신 취업 스터디, 남친에게 선물한 십자수 하는 시간 대신 봉사활동 등 스펙 쌓기, 커플 모임 갖는 시간 대신 운동 및 자기 관리, 집 앞에 데려다주고 집 앞에서 노닥거리는 시간 대신 숙면으로 체력 관리. 어때? 이걸 보고도 연애가 하고 싶은 사람 없겠지? 연애하면 인생 망하는 거네. 어우, 사이다. 이걸 보니까 삐리 빡 오지? It's not cider. My name is Ferabole Sheida. Sheida. 오케이, 오케이, 사이다. 그 쓸데없는 일에 흥분해서 그 체력 소모할 필요 없다. 이건 다들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놓고 공유하도록. 온다, 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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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다! 우와! 야, 제가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근데, 아까부터 계속 여기 계셨던 거예요? 아니, 누굴 좀 만나기로 해서요. 네. 혹시 그 유기호 스님은 아니죠? 예? 아니, 예, 왜요? 그 세미나 준비 때문에 오늘 뭐 시간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될 거라고 그러셔가지고요. 아니, 그 얘기 지금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니, 아까 모른 척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아버지 연봉이 20억, 나 한 달 용돈이 1,000만 원. 무한도 카드. 점심은 도쿄에서 라면, 저녁은 홍콩 가서 딤섬 먹을까? 그러시든가. 아리야,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어쩌라고. 난 연루에 죽을 수도 있어. 이래서 난 모르겠어. 어쩌라고. 넌 내 목숨보다 소중해. 내가 사는 이유가 너야.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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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심정이 어때? 뭐든 잡히면 부숴버리고 싶어요. 단순하지만 이거야말로 연애 원천봉쇄의 최첨단 기술이지. 동아리 활동 가운데서 잘한 점, 못한 점 그런 식으로 좀 나누고 학업 성적 같은 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지.
뭘 그런 것들을 그렇게 넣었어? 교수님이 시키신 건데. 내가 언제 그랬어? 또 그리고 지금 내가 했다고 그랬더라도 그걸 지금 나한테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말을 해야 돼? 예. 교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좀 지금 뵙고 싶은데. 아, 네. 아, 제가 세미나 준비 때문에 좀 바빠서요. 교수님 그거 취소됐다. 아, 저 통화 전화. 아, 네. 저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시간이. 죄송합니다.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취소했지. 자,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 우리 어디까지 했지? 내일 하면 안 될까요, 교수님? 아, 참네. 네, 선생님. 유 교수님, 제가 지금 좀 들 게 있어서 밖에 계시죠? 네, 마침 세미나가 취소돼서 지금 연구실에서 뭐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그 취소 안 됐다. 네네, 그럼 거기서 뵐게요. 나 진짜 힘들게 부탁하는 거야. 준호 선배?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게. 그냥 받아주면 안 되겠니? 한 번만 만나주라. 나도 힘들어. 정말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야. 너밖에 없어. 잠재 의식 속에서부터 연애 세포를 죽이는 자. 키스 씨 아직도 아름답나? 전 어제부터 아름답지 않았어요. 준호 멋지지. 여자애들이 가만 놔두질 않았지. 그런데 준호가 이 동아리에 들어온 이유는 알고 있어? 누구세요? 연애 절대강자 오영지? 잠시 빼앗겼던 캠퍼스를 다시 접수한다. 오영지! 뭐하니?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나랑 데이트하자고.